안녕하세요, 차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갈 집을 좀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요리할 준비를 못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백종원 선생님식 볶음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도 간단해요. 라면, 대파, 식용유. 이렇게 말씀드려요. 식용유가 당연히 있을 거고, 대파 구하기 쉬울 거고, 라면은 집에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라면 끓이듯이 끓여주시면 돼요. 물은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냥 대충 넣고요. 아, 가스다 됐지?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원래 저는 스프부터 넣잖아요. 면이랑 플레이크만 넣어줍니다. 면을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한 70% 정도? 완전 꼬들하게 익혀주세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익혀주셨으면 불을 끄고 물을 싹 다 버려주세요. 짜파게티 먹을 때보다 더 그냥 물을 싹 다 버려줍니다. 여기 채반에 그냥 던지세요. 지금부터 속도가 생명이겠죠? 다시 불을 켜고 식용유 하나, 식용유 둘, 한 바퀴 섞어주고 대파 1인분이니까 이만큼만 다시 한 바퀴 섞어주고 라면 스프 반만 냄비가 후져서 설거지하기 힘들 것 같네요. 잘 코팅된 냄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샀더니 이렇게 하면 완성. 불을 끄고 이건 좀 너무 크긴 한데 하차. 여백의 미가 보이는 백종원 선생님식 볶음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먹어봅시다. 사실 꼬들면 좋아하시는 분은 그 꼬들면 특유의 그 꼬들꼬들거리는 식감은 없어요. 삶은 다음에 볶을 때 다 익어서. 제가 여름 휴가로 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런 스타일의 볶음면을 먹어봤던 것 같아요. 비빔면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나는 너무 적어요. 국물라면이랑은 확실히 다른 맛이 있고 다른 매력이 있고 저처럼 다이어트한 사람한테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요? 일단 그 기름면을 삶은 물을 버렸고 라면 스프도 반만 털어 넣었고 아니면 말고. 라면 자주 드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레시피였고요. 요즘 몸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간 영양제랑 비타민 D도 먹고 있고 마카? 아르기닌? 뭐 그런 것도 먹고 있긴 한데 이게 또 많이 먹으면 안 좋대서 또 고민이에요. 혹시 영양제 이런 거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빠이. 아, 역시 하나로 적긴 한데.